안녕하세요, 유난이에요. 오늘은 사람을 무서워할 때 프레이도 곁에 나타난 행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저에 대한 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길러가지고 제가 뭘 해도 이 친구는 겁먹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겁먹게 해요. 저를 공격하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일반적인 이제 사랑 많이 받고 이제 애정 많이 준 프레이독은 일로와. 응, 일로와. 자, 올라 올라. 일단 이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저한테 안 오는 건데, 받아가. 자, 한번 타와봐. 올라. 와주면 안 될까요? 와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자, 이거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새로운 거여가지고, 저는 헌 거잖아요. 원래 새 걸 더 좋아하니까, 헌 거 말고 새 거. 그냥 제가 올릴게요. 일로 와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도 뭐 가만히 있어요. 우리 파다이 같은 경우는 얘 가다가 제가 이렇게 등을 막 긁어주면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사람과 친한 프레이독이고, 많이 만져주면 핸들링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기 때부터 많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 이 친구는 저랑 이제 뭐 거의 예, 친동생처럼 됐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화는 내긴 하는데 예, 잘 지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 올라올 거야? 올라와봐. 응, 바다가. 응, 그거 지지야. 응, 일로 와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 거거든. 그냥 오지 마. 자, 보시면 얘가 꼬모인데, 이 친구는 원래 전주인 분도 있었고 그 전전주인 분도 있었고 그 전전전은 모르겠어요. 일단 주인이 두 번은 바뀌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이제 파양이라고 하죠. 이제 좀 버림을 두 번 받으니까 사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친구한테 애정을 주고 많이 만져주고 안아주면은 겁을 먹어요. 오히려 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지는 것까지는 허락해줘요. 근데 자, 꼬모. 요 정도. 이것도 많이 친해진 거예요. 처음에 만지도 됐어요. 보시면은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나가지 말고. 지금 많이 친해져서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친구 트라우마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어머, 나가보자. 자, 이렇게 안으면은 가만히 있죠. 근데 몇 초 안 돼요. 지금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엄청 노력한 거예요. 원래 앉지도 못했어요. 지금 발톱 세고 있는데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엉덩이를 보시면요, 이게 봐, 소리 들었어요? 많이 나아졌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꼬모가. 진짜로 엉덩이에 보시면은 이제 항문이 튀어나와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정도 높이인데 이 정도 제 키만큼 한 160에서 17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핥히고 물기까지 해요.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게 프레이독은 이제 겁을 먹었을 때 핥혀요. 그리고 까까까까 이런 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놀라 봐. 자, 이런 친구는 제가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은 익숙하거든요. 삐졌어? 저런 애들은 이제 제가 어떤 걸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 제가 이제 키웠으니까. 근데 이제 저 이제 사람에 대한 공포심인 친구들은 만졌을 때도 뒤집어요. 그리고 입벌려요. 하아 이러고. 자, 보시면은 우리 꼬모가 자꾸 숨죠. 그에 비해서 얘는 예, 지집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친치랑 싸워요. 쟤는 자꾸 싸워요.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니까 자꾸 쟤랑 싸우는데, 근데 꼬모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밖에 안 하고 도망다니잖아요. 꼬모. 처음에는 애기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만지려면 도망가자.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하루에 못해도 한 시간은 만져줘요. 근데 별로 바뀌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 봐봐요. 꼬모. 도망가죠. 교감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친구가 혹이 났다 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혹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처음에 이제 종양 뭐 그런 건 사람 그런 거 아니고 흉터 이 친구한테. 이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를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얘가 저를 거부하니까 보세요.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쟤도 덤비네요. 꼬모도 덤비네요. 자, 이렇게 친칠랑 싸우는 거예요. 잘하네 우리 꼬모도. 우리 꼬모도 강하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 절대 만지지 못해요. 들리나요? 지금 제가 좀 높이 안았어요. 높이 안아가지고 찍찍한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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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렇게 찍찍찍찍. 네, 거부 표현을 엄청 세게 해요. 근데 이제 애가 싫어하니까 더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사육장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또 그래요. 찍찍찍찍. 그에 비해서 너 일로 와봐. 뚱땡이 일로 와봐. 또 싸우네 친절하라. 그에 비해서 이 친구는 뭐 제가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 눈 찔렀어. 아무렇지도 않진 않고요. 눈을 찔러요. 어우씨 주인을 공격했어.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프레이독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이제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이독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제 입양 문의도 좀 해주시는데 전 샵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는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람하고 안 친한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분양 받고 다시 분양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영상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할퀴고 물고 이러니까 애정이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애기였을 때 저는 이제 6개월 된 애를 데려왔어요. 꼬모가 8개월이고요. 일로 와봐. 봐봐 봐봐. 만지려고 하니까 물잖아요. 만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데려왔을 때 핸들링이 잘 되고 사람을 좋아하거나 혹은 애기 때, 애기 때도 핸들링 안 돼요. 근데 애기는 비교적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동물을 키우든 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여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친구처럼 이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저렇게 도망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애정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할게요. 바다, 나 봐봐. 그렇지. 박수. 고마워요.